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다경 작가님의 장편 소설 숨바의 연인 중 클라이맥스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미 에콰도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우정 이야기, 한국에서 온 여주인공 청수, 오스트리아에서 온 청년 레오나르도, 에콰도르의 마누엘, 인디오 청년 푸른 윗도리는 안데스의 거대한 자연 환경 속에서 죽음에 직면하기도 하고 온갖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때문에 그들 사이에 우정이 싹트게 되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청수는 동시에 두 남자에게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들려드리는 부분은 청수가 사랑하는 마누엘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는 엄청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숨바의 연인 박물관에서 그들과 같은 사랑을 하리라 다짐했던 바람이 이루어진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숨바의 연인 김다경. 과야킬에서 산타헬레나로 가는 동안 마누엘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청수도 모처럼 홀가분했다. 그동안 신부님과 면담을 하고 혼배 성사를 위한 성사를 보았고 운전, 골프, 사교 댄스, 사교 매너 등 날마다 신부 수업으로 지쳐있던 참이었다. 그동안 힘들었지? 신부 수업만 있고 신랑 수업은 없는 거니? 있었어. 그럼 자기도? 어, 당신이 신부 수업 받을 때 나도 바빴어. 최신의 가게에 가서 한국의 전통 혼례식에 관한 것과 한국의 옷, 습관, 예절, 그리고 한국 요리를 배웠어. 당신에게 만들어줄 한국 음식이야. 불고기? 정말? 만드는 것만 구경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 보았어. 불고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인데 어떻게 알았어? 최신의 가게에 갔을 때 당신 잘 먹는 거 보고 알았지? 불고기 말하니까 갑자기 먹고 싶다. 산타 헬레나에 도착하면 내가 만들어 줄게. 고마워. 내 솜씨보단 젬마가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 젬마가 불고기를 어떻게 알아? 당신 골프 연습장에 갔을 때 난 최신의 가게에서 배운 불고기를 집에서 실습했거든. 젬마가 그걸 보고 무슨 요리인지 묻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라고 했더니 젬마가 자기도 배워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젬마와 같이 가서 배웠어. 젬마가 왜? 젬마는 우리와 함께 살 거니까. 우리와?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싫어? 젬마가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젬마는 날 키웠으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두 사람이 사는 집에 왜 젬마가 필요해? 당신은 대학 공부를 해야 하잖아. 젬마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잔디도 깎고 일을 도와주어야 공부를 계속하지. 엄마도 다른 사람보다는 젬마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 마누엘은 청수가 젬마를 싫어할까 봐 다소 불안해진 어조로 말했다. 그제야 청수는 마누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젬만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하지 않니? 엄마를 도와주는 아줌마가 따로 있잖아. 젬만 내가 없는 동안 큰댁에서 지내다가 귀국한 뒤에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큰댁에는 가기 싫어해. 우리가 결혼하면 자신이 우리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마음대로 해. 고마워. 젬마도 좋아할 거야. 젬만 엄마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이야. 아마 당신도 좋아하게 될 거야. 젬마는 커피를 맛있게 끓일 줄 알아. 그녀가 끓여주는 커피는 세계에서 제일일걸? 그렇게 맛있는 커피를 끓일 줄 알아? 어떻게 끓이는데?
젬마 할머니는 인디어인데 대대로 할머니한테 배운 솜씨래. 젬마는 커피 원두를 볶을 때 불을 떼서 볶는데 설탕을 넣어 볶는다고 했어. 또 그녀가 사탕수수로 만든 엿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질 않아. 거인 타입의 젬마는 겉모습과 달리 유순하고 착해 보였다. 이번 여행은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조른 거지? 신부님과 면담할 때 결혼식 날짜는 대축일이 좋겠다며 열흘 뒤로 연기했잖아.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어떻게 열흘씩이나 기다릴까 하고 말하니 그 말에 엄마가 결혼 준비도 끝났으니까 센타 헬레나에 가서 며칠 쉬었다 오라고 하시잖아. 청순한 거품 목욕을 끝낸 다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나신을 훑어내렸다. 더운 물에 달구어진 나시는 핑크빛이 감돌았다. 청순한 가운을 걸친 뒤 욕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데크로 나가 있던 마누엘이 뭔 소리를 들었는지 뒤를 돌아보며 손짓을 했다. 데크에는 사각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의자를 꺼내어준 뒤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바다를 좋아한댔지? 바로 앞이 바다야. 그가 어둠 속을 가리켰다. 밤이라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피부를 스치는 바닷바람이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피곤은 좀 풀렸니? 그가 청소의 젖은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물었다. 향기가 좋아. 무슨 향기야? 라벤더. 그는 붉은 양초에 불을 붙인 후 투명 유리관을 씌웠다. 마누엘은 술을 3분의 1가량 채운 뒤 청소에게 내밀었다. 사랑스런 나의 아내를 위해.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던 일인지 설레이던 마음이 불안감으로 바뀔 때마다 청소는 핸드폰을 열었다. 그때마다 그는 말했다. 마음을 따라가. 청소는 그의 말대로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두려웠다. 마누엘이 야채 줄기에 소스를 찍어 그녀의 입안에 넣어준다. 청수는 거리낌 없이 야채를 받아 먹는다. 이번에는 청수가 연두색 아보카도 조각을 마누엘의 입안에 넣어준다. 그는 장난스럽게 입을 크게 벌려 아기새처럼 받아 먹는다. 마누엘은 청수가 와인을 한 모금씩 입안으로 흘려넣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 시선이 멈추었다. 가슴까지 내려온 조선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가운이 젖고 있었다. 조선 부분만 파랑색이 짙게 드러났다. 당신을 위해 건배. 이번에는 청수가 마누엘의 술잔에 잔을 부딪혔다. 마누엘의 시선은 그녀의 얇은 수면 가운에 멈춰 있었다. 머리카락 끝에서 방울방울 떨어진 물방울은 유방을 적시듯이 떨어졌다. 청순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술을 마시고 있다. 잠자리에 들면 떠오르던 기억, 그녀가 몸을 뒤틀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참고 견디려고 했지만 그의 하체는 이미 바위덩이처럼 뭉쳐 있었다. 마치 폭탄이 몸 안에서 분리되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이미 제어할 수 없는 힘이었다. 이후 거의 매일 함께 있었지만 그녀는 나비처럼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를 생각하면 그리움으로 몸이 달아올랐다. 이제 그녀의 가운은 유방에 찰싹 달라붙었다. 유두가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마누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수건을 들고 나온 그는 그녀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는 수건으로 청소의 머리카락을 한대 모아 물기를 꾹꾹 눌렀다. 순간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마누엘은 그녀를 안고 침실로 달려갔다. 호흡을 조절할 여유도 없이 마치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힘에 이끌려 그는 무섭게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그 사이 그녀의 가운은 흘러내려가고
자연스럽게 알몸이 드러났다. 그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탐스런 우유빛 유방, 얇고 가는 허리, 윤기나는 무성한 음모, 탄탄한 다리, 소금한 발. 마누엘은 장님이라도 된 듯 눈을 감고 입술로 그녀의 알몸을 더듬어 내렸다. 청수가 몸을 떨며 그의 허리를 당겨 안았다. 파도 소리가 찰랑찰랑 들려온다. 간밤에 해변길을 따라 별장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난다. 커튼을 쳐 놓았음에도 방 안에는 핑크빛 햇살이 가득하다. 시트가 벗겨 내려간 침대 위에는 두 사람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인다. 마누엘의 가슴과 팔다리에는 갈색 털이 무성하다. 그가 알몸으로 그녀를 안을 때마다 까슬까슬한 느낌이 기분 좋다. 청수가 베개도 없이 누워있는 마누엘의 머리를 슬그머니 들어올리자 그가 아슴풀에 눈을 뜬다. 그는 무심코 돌아 누우려다 청수를 알아보고는 그녀의 배 위에 얼굴을 묻는다. 사랑해. 마누엘이 그녀의 유방을 어루만지며 말한다. 킬로트와 호수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입술은 유두를 빨며 한쪽 손은 배꼽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간다. 둥그락과 화산이 여기 있었네. 그의 손길이 작은 언덕에서 멈추었다. 청수가 마누엘의 손을 떼어내며 돌아눕자 이번에는 그녀의 엉덩이를 쓸어내린다. 침보라서 산이 여기 있었군. 마누엘은 장난기를 담은 음성으로 청수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흉내내며 말한다. 여긴 아름다운 해안선인데. 그가 뒤에서 청수의 허리를 있는 힘을 다해 끌어안는다. 이렇게 완벽한 에콰도르를 만나다니 당신이야말로 영락없는 에콰도르야. 마누엘이 거친 호흡을 내뱉으며 청수를 어루만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틀 동안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야 바람을 쏘일러 바닷가로 나왔다.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별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 사이사이로 고층 건물들이 고릴라처럼 박혀 있었다. 호텔이나 콘도였다. 해변 도로에는 코코넛 나무들이 갈기처럼 늘어진 초록색 머리카락을 바닷바람에 날리며 서 있었다. 성수기를 지난 때라 바닷가는 한적했다. 해군 기지를 지나 별장 마을로 들어섰다. 그들은 노천 카페에서 전통 요리라는 세비체를 먹었다. 여러 가지 싱싱한 조개살과 문어, 낙지 등을 살짝 익힌 다음 잘게 썰어 신맛이 나게 만든 일종의 회 비슷한 요리였다. 식사 후 그들은 인근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부근에는 스페인 군대가 남미 대륙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베지니타 항구가 있었다. 베지니타 항구는 남아메리카를 정복한 정복자들의 발자취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만든 역사적 현장이었다. 그러나 인디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조국을 빼앗긴 슬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조상의 땅에서 인종차별을 겪으며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은 지금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푸른 윗도리의 흥분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복국가인 스페인을 모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나라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는지도 모른다. 과연 에콰도르 사람인 마누엘과 푸른 윗도리는 똑같이 스페인이 모국일 수 있을까? 한 사람은 모국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이것이 에콰도르의 현실이었다. 글라라는 말했다. 인디오들이나 가난한 에콰도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면서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정복자들에게 나라와 재물과 문화와 정신, 그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네 조상들의 재물을 되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 도둑이 많은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녀는 신이 이들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왜 그러니? 청수가 말없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자 마누엘이 궁금한 듯 물었다. 인간의 끝없는 도전정신이 아메리카의 발견이었다면 그 발견으로 발생된 득과 실이 무엇이었을까? 청수는 마누엘과 대화하고 싶었으나 짧은 언어에 답답함을 느끼며 그 일은 일시 보류해 두기로 했다. 마누엘은 교회로 차를 몰았다. 그는 조그만 시골 마을로 들어가더니 마을을 세 차례나 빙빙 돌고 있다. 허물어질 듯한 전통 가옥과 주택들이 고루 섞여 있는 초라한 마을이다. 어디 가는데 그래? 박물관이야. 중등학교 때 와본 후로 처음이야. 그때는 허허벌판에 박물관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마을이 들어서 있어 찾을 수가 없네. 한참 후 그는 마을 안 골목길에 차를 세운다. 드디어 목적지를 찾은 모양이다. 그는 전통 가옥과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는 단층 건물을 가리키며 박물관이라고 말한다. 박물관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철제 대문 사이로 마당이 들여다 보인다. 고요한 앞마당에는 불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다. 마누엘이 대문 옆의 매표소인 듯한 곳에 돈을 집어넣자 매표소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 쪽문을 열어준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매표소의 남자는 쪽문을 잠근 뒤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박물관에는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보라색 꽃 잔디가 피어있는 길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에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마누엘을 따라 무심히 전시실로 들어가던 청수는 비명을 지르며 품 안으로 파고든다. 마누엘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인다. 무서워? 청수는 숨을 죽이며 눈을 질끈 감는다. 전시실 땅바닥에는 사람들의 해골과 뼈가 방 안 가득히 널려 있다. 무섭지 않아. 1만 년 전 사람들의 모습이야. 청수는 그제야 슬그머니 눈을 뜬다. 발밑에는 수많은 유골이 누워있다. 자세히 보니 땅바닥 위에는 투명 유리관이 세워져 있고 그 안쪽에는 하얗고 앙상한 해골과 뼈들이 검은 땅속에 반쯤 묻혀있다. 살만 없을 뿐 인체에 붙어있는 뼈란 뼈는 모두 고스란히 남아있다. 두개골, 가슴뼈, 팔과 다리, 심지어는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까지 어느 한 부분도 손상됨이 없이 온전하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모습이다. 창졸간에 목격하게 된 청수는 한시바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살과 피, 육체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양인지 잔인할 만큼 극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육탈한 인간의 완벽한 모습 앞에 그들은 서 있었다. 옆으로 누워있는 사람, 앞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사람,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아이들, 부부로 보이는 유골도 있다. 땅에 묻혀있는 자세로 보아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갔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그곳을 지나 또 다른 전시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도 유골이 가득하다. 마누엘은 그 전시실 한가운데쯤에서 소리 없이 걸음을 멈춘다. 그는 땅에서 오랫동안 눈길을 떼지 않는다. 마누엘의 손을 잡고 그의 등 뒤에 바짝 숨어있던 청수는 그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을 내려다본다. 벼랑간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는다.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얼굴, 머리카락, 팔다리와 손톱, 발톱 어느 한 부분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인데 이들은 다른 이들과 달랐다. 남자와 여자가 포옹한 채로 잠들어 있었다. 예사롭지 않은 모습에 시선을 주고 있자니 무언가 애절함이 묻어난다. 침묵 속에 빠져있던 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여기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순바의 연인이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어안고 있잖아. 20살에서 25살 정도의 연인이래. 마누엘은 연인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말한다. 그 음성에 그늘이 느껴진다. 그들 또래의 연인이라니. 청순한 육체를 붙여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 한상의 젊은 연인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 평화스럽지? 얘기를 듣고 보니 검은 흙 속에 반쯤 묻혀 있는 희디힌 유골과 뼈들이 정답게 느껴진다. 이 박물관 이름이 뭔줄 아니? 그는 잠시 말을 중단하고 깊은 숨을 내쉰다. 숨바의 연인 박물관이야. 박물관 이름이 숨바의 연인이란 말이야? 무슨 역사, 도자기의 역사, 염려의 역사, 미술 글씨 등등. 지금까지 청수가 알고 있었던 박물관에 관한 고정된 인식이 한순간에 박살이 난다. 발굴한 장소에 박물관을 세운 거야. 20살에서 25, 청순한 젊은 연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려다본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이들에게는 얼마나 긴박했던 순간이었을까? 처절한 한순간의 그림이 떠오른다. 이 땅의 한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죽게 된것 같아. 이들은 죽어서도 함께 있고 싶었던 거야. 신은 이들의 사랑이 너무 애처로워서 이런 방식으로나마 세상에 내보냈는지 몰라. 1만 년 만에. 얘기를 듣고 나자 청순한 숨바의 연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만 년의 세월 동안에도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손톱, 발톱까지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을까?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들도 생명을 얻기 위해 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록 유골뿐이지만 만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그들은 안고 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죽었어도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 나도 숨바의 연인처럼 당신을 사랑할 거야. 마누엘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지 그녀를 안고 몸을 떨며 말했다.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글라라 고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고모님은 우리를 결혼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일부 일처제를 무시한 내 아버지의 도덕성 때문이라고 했어. 피는 속일 수 없는 거라고. 당신이 동양 여자라 일시적인 호기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며.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상태에서 당신을 놓아달라고 오히려 사정을 하는 것이었어. 정말 난 한동안 혼란스러웠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나 자신으로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어. 다만 당신 없인 희망이 없었어.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허니, 우리도 숨바의 연인처럼 살자. 그는 청수의 허리에 감았던 팔을 풀고 숨바의 연인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청수의 얼굴을 한 손으로 받쳐든다. 사랑의 마누엘, 청순한 마누엘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입술에 키스한다. 그들은 또 얼마 동안 연인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청순한 낮잠에서 깨었다. 눈을 뜨면 햇살이 뜨겁다. 다시 눈을 감는다. 그녀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물 침대에 누워 있다. 천지 사방에서 바람이 넘나든다. 문득 숨바의 연인이 떠오른다. 그들의 잔상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마누엘은 박물관을 나와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다. 중등학교 때 처음 이곳에 와서 숨바의 연인을 보게 되었어. 나이는 어렸지만 그때 깊은 감동을 받았었나 봐.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곳에 오리라고 마음먹었거든. 당신을 만나면서 벌써부터 이곳에 오고 싶었어. 1만 년 전 그곳에는 인디어들이 살고 있었고 당시 지명은 순바였다고 했다. 발굴 작업이 시작되고 세상에 그 모습이 드러나자 그 자리에 박물관을 세우고 박물관 이름을 순바의 연인으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조심조심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머리맡에서 멈춘다. 사과와 박하를 섞어 놓은 듯한 아로마 향기가 날아온다. 청순은 보지 않아도 그가 누군지 안다. 샤워를 끝낸 마누엘이다. 그는 그물 침대를 좌우로 서너 번 밀어주더니 안으로 들어온다. 그는 청소의 눈꺼풀을 한쪽 손으로 쓸어내린다. 그녀는 그제야 눈을 뜬다. 왜 그런 얼굴로 누워있니? 순바의 연인이 생각났어. 그래서 슬픈 생각이 들었구나. 순바의 연인을 우리 사랑의 모범으로 삼자. 마누엘이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며 어르듯이 등을 토닥거리자 그물 침대가 그들을 더욱 밀착시킨다. 마누엘이 청소의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당신은 또 날 폭탄으로 만들어버렸어. 안전핀도 없는 폭탄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마누엘은 짧은 키스 후 운전석에 앉은 다음 청소의 안전벨트를 메어준다. 그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손수 운전을 할 모양이다. 로드리고 부인,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난 아는 곳이 없는걸. 마누엘은 CD를 세팅한 뒤 차 안의 포켓에서 지도를 꺼내 청수에게 내민다. 지도를 보고 찾아보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야? 산타 헬레나. 여기네. 난 모르니까 그냥 따라갈 거야. 엿장수 마음대로 해. 엿장수? 난 운전사인데. 청수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 웃는다. 마누엘은 해변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흘러나온다. 백조의 노래 중 네 번째 곡으로 셰익스피어의 시를 읽고 즉석에서 만든 곡이라고 마누엘이 가르쳐 주었던 곡이다. 해변 도로의 왼쪽은 바다, 오른쪽은 풀만 무성한 황무지다. 산타 헬레나에 오면 가끔 이 길을 드라이버 했었어. 이곳은 사막지대야. 사막? 이곳이 사막이란 말이야? 청순은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다. 그녀가 생각하는 사막이란 풀 한 폭이 없는 모래불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마누엘은 잡소만 무성한 황무지를 사막이라고 말한다. 사막에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런 곳이 사막이라면 가고 싶지 않은걸? 어떤 사막에 가고 싶은데? 모래불판뿐인 곳. 난 그런 곳을 알고 있어. 정말? 언젠가 중국에 간 적이 있었다고 했지? 중국에 가면 그런 사막이 있어. 모래산과 모래불판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 그 사막에서 노숙한 적이 있었어. 모래불판을 한 바퀴 둘러보면 원이 그려지지. 지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지. 마치 수박을 자르듯 지구를 반으로 자른 뒤 반쪽의 지구 안에 누워있는 것 같아. 해가 모래 속으로 사라지자 까만 공기가 감쪽같이 지구를 덮어버리는 것이었어. 후끈거리는 지혈을 등지고 모래불판에 누워있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호련히 별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 하늘 가득 별들이 떠오르자 뚜껑이 열린 듯 뻥 뚫린 우주가 눈앞에 펼쳐지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별들이 가득 차는데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우리 신혼여행 때 그곳에도 한번 가볼까? 그래, 그리로 가. 마누엘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와 함께 지구촌을 여행하다 돌아온 것처럼 유쾌했다. 그녀가 나고 자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한계선이 뒤로 밀려나고 세계와 우주로 확장되었다.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어? 가다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구경도 하고 수영도 하고 괜찮겠니? 마누엘은 선루프를 연 다음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시원한 바람이 몰려든다. 아득히 외줄기 길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 한낮이지만 하늘은 뿌옇다. 속도를 줄이면 느슨한 무더위가 느껴진다. 5번 구역을 지났다. 해변을 끼고 있는 이 구역은 모두 별장지대라고 했다. 4번 구역을 지나고 3번 구역이 나타났다. 3번 구역은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별장 앞은 크고 작은 섬들이 떠 있다. 길가에는 흰색 올리엔드가 피어 있다. 작은 어촌 앞을 지났다. 그는 바닷가에 차를 세운다.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 어망을 붙들고 있다. 그들은 밀려오는 파도를 훌쩍훌쩍 뛰어넘으며 소리를 지른다. 파도를 타면서 무언가를 잡고 있다. 벼랑간 구름 속에서 태양이 빠져나온다. 검은 바닷물이 돌연 진남색 파랑 흰색으로 변한다. 차는 다시 출발한다. 그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질주해도 외줄기 길 끝에는 하늘이 멈추어 있다. 이 길은 어디서 끝날까? 청수는 지도 위에 얼굴을 박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태양을 만나면 끝나겠지. 청수는 그의 장난말이 재미있어 후후 웃는다. 그가 따라 웃는다. 태양을 만나면 끝나? 계속 달려가면 태양을 만날 수 있어. 머리 위에 있는 태양은 어디 두고 달려가서 또 태양을 만나? 그걸 조크라고 하고 있어? 이 길이 루타 델 솔이야. 루타 델 솔? 태양의 길? 태양을 찾아가는 길? 뭐야? 지금 이 도로 이름이 루타 델 솔이란 말이야? 그래. 정말이야? 정말이야.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글쎄, 산타 헬레나에 오면 가끔 이 길을 드라이브 했다 했지 않았어? 그랬었지. 그럼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 보았어? 끝까지 달려보진 못했어. 그럼 태양을 만나보지 못했겠네? 그런 셈인가? 그럼 우리가 태양을 찾아 끝까지 가볼까? 오케이. 마누엘은 속도를 높이고 청순한 지도를 내려다본다. 길은 해변을 따라 북쪽을 향해 계속 이어져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 파랑색의 가로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다. 적도다. 아하, 맞아, 이거였어. 우린 지금 적도를 향해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태양을 찾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여행에서 돌아온 청수는 다음날 늦잠을 자고 말았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마누엘은 보이지 않았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샤워를 끝내고 옷을 주워입고 있을 때 핸드폰 벨이 울렸다. 깨워주지. 창피해서 어떡해? 깊이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깨우니? 엄마도 깨우지 말랬어. 화상을 마칠 무렵 잼마가 그녀를 데리러 올라왔다. 식당에는 산드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환자답지 않게 머리 손질에서부터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맨얼굴에 루즈만 발랐지만 화상을 한듯 표정이 밝아 보였다. 여행은 즐거웠니? 네, 좋아 보이는구나.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더구나. 마누엘리토는 어느새 한국 남자가 다 되어버렸어. 청순한 산드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한국은 일부일처제라고 하던데 정말 그러니? 네. 난 너희들이 재미있게 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란다. 산드라는 한국의 부모처럼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말하지 않고 재미있게 살라고 말한다. 행복이라는 의미의 말보다는 재미있게 살아라 하고 말하는 쪽이 훨씬 구체적인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청순은 생각했다.
신부 수업은 받을만 했니? 네 라고 대답하며 청순한 얼굴을 붉혔다. 드레스를 벗고 나오자 마누엘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난 65억의 인구 중에서 당신처럼 사랑스러운 여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어. 북방구에 숨어있는 보석을 보물지도도 없이 찾아냈다는 게 지금도 꿈만 같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 마누엘은 청소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사랑해 로시다. 그들이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글라라와 빅톨 부부 곁에는 주례를 서줄 신부도 와 있었다. 고모, 알고 계세요? 주례를 서주실 신부님이세요. 벌써 들었다. 청소의 한국말에 글라라는 배신이라도 하듯이 스페인어로 대답했다. 마누엘과 청순한 신부 옆에 앉았다. 로사, 세계 공통어가 뭔 줄 아니? 신부의 갑작스런 질문에 청순은 글라라와 마누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음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누엘의 대답에 그래, 음악이 있지. 정답에 가깝지만 정답은 아니야. 두 사람은 정답을 가장 빨리 알아낼 줄 알았는데 일은 아직도 모르겠어? 사랑입니다. 마누엘의 힘찬 음성에 가족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사랑이에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느님은 하나였던 언어를 수많은 언어로 흩어놓으셨지만 결국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신 겁니다. 신부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구나. 신부를 배웅하고 돌았으며 글라라는 청수에게 한국말로 말했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언젠가 내가 말했을 거야. 과야킬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가르보까지 오셨던 신부님이 계시다고. 바로 그분이셔. 놀라운 일은 후원금을 보내준 사람을 이번에야 알았어. 뭘 하는 사람이래요? 내 곁에 서 있는 사람. 청순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 마누엘? 그래, 마누엘이 보냈더구나. 신부님께 마누엘과 결혼할 신부가 내 조카 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신부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후원금을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더구나. 모른다고 말씀드렸더니 마누엘이라고 하시잖아. 청수는 마누엘을 바라보았다. 그는 글라라와 청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청수가 자신을 바라보자 눈이 부신 듯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가 다른 날과 달리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본가 앞마당에는 야외 결혼식장을 꾸미느라 준비가 한창이었다. 원형 테이블을 나르는 사람, 의자를 나르는 사람, 꽃바구니를 나르는 사람, 마당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했다. 고모, 결혼식은 내일인데 벌써부터 준비를 해도 괜찮을까요? 비라도 내리면 어떡하지요? 우기철이 아니니 비는 내리지 않아. 글라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신혼여행 준비는 다 끝났니? 속옷하고 입고 벗을 옷만 간단히 꾸렸어요. 마누엘, 무슨 신혼여행을 한 달씩이나 하겠다고 그랬니? 너무 길지 않니? 글라라는 고개를 돌려 마누엘을 바라보며 물었다. 한 달의 신혼여행은 우리 일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일생 동안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라고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신 일입니다. 그럼 한국엔 언제 갈 거니?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미국 남부로 떠나면 그곳에서 며칠 쉬었다가 한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일주일가량 보낸 다음 조용한 섬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수가 여행에 지치지 않으면 유럽에도 잠시 다녀올까 합니다. 일정이 빽빽한 편입니다. 마누엘은 청수의 동의를 구하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청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가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글라라의 한마디에 청소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그렇지 않아도 결혼식이 임박하자 가족들이 몹시 그리웠다. 아빠는 휠체어를 탄 모습을 사위와 사돈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엄마는 비행기 멀미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불가능하고, 두 동생들은 학생들이니. 엄마의 한숨 소리만 태평양을 건너왔다. 부모님은 결혼 예물로 만우엘의 금반지와 여름 한복 한 벌씩과 모시 침구 세트를 보내주었고, 마누엘의 부모님에게도 한복과 침구 세트를 함께 보냈다. 글라라는 오늘 결혼 예물을 가지고 왔다. 난 내려가야겠다. 오늘 밤은 호텔에서 묵기로 했잖아요. 내일 신부님의 새벽 미사도 준비해드리고 너희들을 위해 생미사를 신청해두었으니 그곳에서 차분히 미사를 봉헌하고 싶구나. 난 미사가 끝난 다음에 와도 충분해. 그럼 저도 고모 따라가겠어요. 무슨 소리니? 넌 여기 있어. 마지막 밤이잖아요. 고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부모님도 없는 결혼식이잖아요. 오늘 밤 고모조차 없으면 고아처럼 이상할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하더니 한국에 가서 전통 혼례식을 올리기로 했잖아. 남들은 가난해서 한 번도 올리기 어려운 결혼식을 너희들은 두 번씩이나 하게 됐잖아. 이런 호화판 결혼식이 어딨니? 차는 크레셈 앞에서 멈추었다. 글라라와 청수가 차에서 내렸다. 늦겠다. 어서 가. 글라라는 돌아서며 마누엘의 등을 떠밀었다. 청수와 할 얘기가 있었어요. 마누엘은 청수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떨어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처럼 청수를 끌어안았다. 오늘 밤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마누엘은 아쉬운 음성으로 그녀의 볼을 어루만졌다. 내일부턴 당신 곁을 떠나래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럼 당신이 가진 모든 시간을 내게 다줄수 있니? 내가 가진 건 모두 당신 거야. 내가 가진 것도 사랑해. 내일 아침 차를 보낼 테니까 일찍 자. 고모님, 내일 뵙겠습니다. 마누엘은 글라라의 방문 앞에서 말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괜한 고생을 하는구나. 글라라는 방문을 열고 나와 미안한 마음부터 불어놓았다. 교문 앞에 이르자 마누엘은 청수를 다시 한번 안아준 뒤 대기 중인 차에 올랐다. 일찍 자거라. 그래야 화상이 잘 받는다더라. 누가 그래요? 너와 함께 집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산드라가 그러더라. 잠을 잘 자야 신부가 아름다울 거라고. 고모는 여태 그것도 몰랐어요. 한국에선 CF에 잠꾸러기 미인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하지만 고모, 제가 여기까지 잘온줄 아세요? 그럼 한국에서는 결혼식 전날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잖아요. 갑자기 집 생각도 나고 그곳에 있으려니까 마치 제가 고아 같잖아요. 서울 오빠와 언니는 내가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줄 알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막았을까? 오빠와 언니는 내가 평범한 집안으로 시집 가는 줄 알고 있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고모, 오늘 밤은 고모 방에서 자고 싶어요. 내가 코를 골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편히 자지 그러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글라라는 어느새 청소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침대를 나란히 붙여놓은 다음 자리에 누웠다. 고모, 전 마누엘에게 제가 가진 걸 모두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게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아무것도 선물할 게 없을 거예요. 더 주고 싶어도 줄게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아. 넌 아직도 줄게 많아. 고모가 몰라서 그래요. 아니야. 넌 마누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게 뭔데요?
보이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양쪽 손에 금강을 쥐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두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고 하더라. 금강을 쥔 사람은 금강을 찾아 떠날 필요가 없지만 주먹뿐인 사람은 일찍부터 금강을 찾아 떠나야 하잖아. 금강을 쥔 사람은 손에서 금강이 사라진 뒤에야 금강을 찾아 떠나야 하잖아. 그러니 두 사람 중에 누가 빨리 금강을 찾겠니? 넌 이미 금강을 찾아 떠난 사람이지만 마누엘은 아직도 금강으로 손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마누엘의 선물에 기죽지 않아도 돼. 마누엘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넌 보이지 않는 금강을 가진 사람이야. 그것도 무한한 매장량을 가진. 정말 그럴까요? 그럼 넌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가졌어. 사랑, 믿음, 배려, 지식, 아름다운 외모와 마음씨. 그러니 안심해. 고모는 제가 족하니까 뭐든 좋게만 생각되는 거지요.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걸요?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신을 믿어. 넌 내 스스로를 더 잘 알고 있어. 그렇지? 청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소리에 청수와 글라라는 거의 동시에 잠에서 깨었다. 핸드폰 벨 소리였다. 청수는 머리맡에 두었던 핸드폰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다. 로시다! 핸드폰을 열자마자 마누엘의 음성이 숨가쁘게 들려왔다. 1, 2초 뒤 기청이 쩡 울렸다. 다시 두 번. 그녀의 고막을 찢어 놓는 것은 총소리였다. 청소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마누엘! 해가 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수는 차가운 석강묘를 끌어안고 있다. 저만치 묘지 관리인이 올라오고 있다. 그 뒤를 따라 운전기사도 올라온다. 관리인의 얼굴을 익힌 지도 보름이 지났다. 묘지 관리인은 청수의 뒤에 묵묵히 앉아있는 젬마에게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말한다. 청수와 거리를 두고 앉아있던 글라라는 다리가 마비되어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지 못한다. 젬마가 청수에게 다가앉으며 돌아가자고 일깨우듯 청수의 등을 어루만진다. 청수는 젬마의 팔을 부딪치다가 흑개비처럼 뒤로 주저앉아 버린다. 일주일 전부터 젬마가 글라라를 대신해서 청수를 보살피고 있다. 청수의 울음소리가 시로라기처럼 가느다랗게 들려온다. 호흡 사이 사이로 울음소리가 끊어질 때마다 청수는 어깨로 운다. 젬마가 몸부림치는 청수를 끌어안고 함께 뒹굴고 있다. 젬마는 청수가 다칠까 봐 그녀의 몸으로 청수를 받아안는다. 젬마는 마치 청수의 엄마 같다.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글라라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다. 청수는 기진한 듯 늘어진다. 젬마가 청수를 등에 업는다. 운전기사가 청수의 신발을 들고 뒤를 따른다. 잘 다듬어진 정원수와 묘지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젬마와 운전기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던 글라라는 마비된 다리 근육을 간신히 풀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묘지 관리인이 공동묘지의 대문을 닫기 위해 한쪽 대문을 붙잡고 서 있다. 두 분께서 우리 청수를 극진히 보살펴 주시니 무엇이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글라라는 차에 오르며 말한다. 도련님은 태어날 때부터 영국으로 떠날 때까지 제가 보살폈지요.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자상했어요. 그러니 작은 마님은 마땅히 제가 보살펴야지요. 청수를 지켜보다 못한 글라라는 가르보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밤이면 여전히 집을 뛰쳐나간다는 젬마의 조심스런 얘기에 글라라는 마누엘의 집으로 달려왔다. 글라라가 도착했을 때 청수는 집을 나가려고 젬마를 밀어내고 있었고 젬마는 청수를 붙잡고 늘어졌다. 총소리가 들려요.
마누엘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앞을 막아선 잿말을 부딪치며 청순한 손살같이 집을 뛰쳐나갔다. 다음 날 아침 청수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글라라는 그녀가 눈을 뜨자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손가락은 뼈만 잡혔다. 한지색이 되어버린 얼굴은 형편없이 길어 보였고 얇은 옷 속의 몸통은 불줄기만 들어있는 것 같았다. 글라라는 청수를 더 이상 이곳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밤이면 집을 뛰쳐나가 거리를 쏘다니고 있는 거 알고 있니? 신발도 신지 않고 거리를 쏘다니다 아무 곳에나 쓰러져 누워버리더구나. 글라라는 청수가 그녀의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청수의 마음을 다칠까 염려하여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청수야,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청수는 돌연 울음을 터뜨리며 글라라의 품에 안겼다. 고모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청수의 눈에는 물기가 돌았다. 온전히 정신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글라라는 다소 안심이 되었다. 마주 앉아 있을 때도 청순한 텅 빈 눈길로 어딘가를 끝없이 헤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끝이 언제가 될지 아득하기만 했다. 조간신문은 과야스주의 재벌 그룹인 로드리고의 둘째 아들이 동생 살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둘째 아들이 의붓동생 마누엘의 살인 청부를 지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체포 당시의 사진을 일면에 대서 특필했다. 동생이 후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살인을 지시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고. 글라라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당시 마누엘의 죽음은 과야서 주뿐만 아니라 국내를 깜짝 놀라게 했던 뉴스였다. 노상 강도들이 차와 소지품을 빼앗아 달아난 단순 사건으로 TV나 신문은 보도했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누워보고 처음이구나. 일을 적당히 하세요. 날 걱정할 생각이면 너부터 정신을 차려라. 내가 가르보에 왔어도 밖으로 쏘다니니 내가 아프지 않고 견디겠니? 거리를 쏘다니고 나면 마음이 풀리던? 낮에는 나와 나발로가, 밤에는 레오나르도와 내가 내 뒤를 따라다니고 있어. 어젯밤에도 레오나르도가 널 업고 왔어. 뒷골목에 주저앉아 일어나질 않는 거야. 널 데려오려고 하면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그럴 때의 넌 내가 아닌 것 같더라. 혼자서는 도저히 너를 감당할 수가 없구나. 청수야, 어쩌려고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살 수 있어. 마음을 모질게 먹어. 어제 집에서 전화가 왔어. 아빠는 내가 보고 싶어 병이 날 지경이라고 하더라. 엄마도 그렇고. 청수의 시선은 어느새 글라라의 어깨 너머에 있었다. 글라라는 오빠에게 결혼을 취소했다고만 말했다. 마누엘의 죽음은 전하고 싶지 않았다. 오빠는 충격이 큰 듯 얼마간 말을 중단했다. 글라라는 노크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레오나르도가 거실로 들어왔다. 글라라는 레오나르도와 그녀의 몫으로 준비해둔 찻잔에 도움물을 부었다. 레오나르도, 봉사자들이 파티를 하자는데 왜 못하게 했니? 신부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 귀국을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고모님, 로사는 제 친구입니다. 로사가 가장 힘들 때 떠날 수는 없습니다. 청수의 결혼 소식이 크레셈에 전해졌을 때 한동안 레오나르도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청수가 크레셈을 떠나 신부 수업을 받고 있을 때에야 레오나르도는 어두운 얼굴로 간간이 크레셈에 들렸다. 그때마다 안나는 유난스럽게 티를 내며 레오나르도를 따라다녔다. 청수를 집으로 데려온 후 그는 밤마다 글라라와 함께 불침번을 섰다.
벼랑간 청소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청소가 뛰쳐나왔다. 레오나르도가 재빠르게 청소의 앞을 가로막았다. 총소리가 들려요. 그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청수는 다급한 음성으로 소리치며 레오나르도의 손을 부딪혔다. 청수는 레오나르도가 그녀를 막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밖으로 뛰쳐나갈 때의 청수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청수는 골목길을 지나 아랫마을을 향해 쏜살같이 달렸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숨이 차는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쌕쌕거리며 한참을 앉아있던 청수는 생각난 듯 불쑥 일어나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을 두 바퀴째 돌던 그녀는 골목길에 쓰러져 누웠다. 레오나르도가 청수를 업고 글라라는 그 뒤를 따랐다. 글라라는 때때로 청수를 막아야 할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 당황할 때도 많았다. 그녀도 마누엘이 그리웠다. 고모님, 로시다가 종종 슬픈 얼굴로 앉아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로시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고민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푸른 윗도리가 떠난 뒤 글라라는 현관 앞에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마누엘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는 청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찾아왔다. 면회사설이라는 팻말을 보고 병실 앞에서 되돌아갔던 그는 다음날 다시 찾아왔다. 끝내 청수를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가 살리나스에서 가르보까지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푸른 윗도리를 청수의 방으로 안내했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었다. 문소리에 눈을 뜬 청수는 푸른 윗도리를 힐끗 쳐다보고 눈을 감아버렸다. 푸른 윗도리는 말을 잊은 채 한참을 서있다 방을 나왔다. 고모님, 제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병문안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고모님께서 24시간 돌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사를 데리고 저와 함께 살리나스로 가서 당분간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을 바꾸면 안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살리나스는 고산지대라 로사에겐 무리야. 키토시처럼 기후가 좋은 곳이라면 모를까. 키토가 좋겠습니다. 저도 따라가서 얼마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지 생각 중이야. 여기는 레오나르도도 있고 도와줄 사람이 많아. 고모님,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로사는 제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사를 돕게 해주십시오. 인디오들은 친구를 가리켜 나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글라라는 그의 진심 어린 우정에 새삼 눈물이 솟았다. 청수를 방에 눕힌 뒤 레오나르도와 글라라는 잠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도와주어서 고맙지만 예정대로 귀국해. 고모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 로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고모님이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전 로사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넌 사랑과 연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마누엘과 알기 전에 전 이미 로사를 사랑했습니다. 연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고모님이 뭐라 해도 전 로사 곁에 있겠습니다. 로사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때 떠나겠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의지는 확고했다. 글라라는 문득 레오나르도의 눈동자에서 그의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부모와 함께 살리나스를 여행할 때 레오나르도의 시선은 줄곧 청수에게 맞추어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얼굴로 레오나르도와 청수를 번갈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돌리곤 했다. 글라라는 레오나르도를 바라보며 슬그머니 욕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청수가 밖으로 뛰쳐나가지만 않는다면
그녀를 데리고 귀국하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청소의 행동은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다. 보다 못한 글라라는 청소의 방문에 잠금장치를 했지만 자물쇠는 차마 채우지 못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물쇠를 채운 뒤 방문 앞에 주저앉았다. 망설였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기진할 것처럼 눈을 뜰 기운도 없었다. 아침이면 청소는 정신이 나간 듯 했다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마누엘의 이름을 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발바닥이 부풀어 물집이 생기도록 돌아다녔다. 반복되는 청소의 행동에 그녀도 반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글라라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청수가 휘청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글라라가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막 열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욱욱 구역질하는 소리가 났다. 글라라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청수는 입을 가리며 화장실로 달려가고 있었다. 혹 임신을 했으면 어떡하나 염려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지고 말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앞을 바라보니 레오나르도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다. 글라라는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에 기대앉았다. 고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로사가 너무 가엾어요. 레오나르도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다. 글라라는 레오나르도의 눈물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열쇠를 주십시오. 글라라는 순순히 열쇠를 내밀었다. 레오나르도가 자물쇠를 연 다음 자물쇠 꾸러미를 그의 호주머니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글라라 옆에 앉았다. 그때까지도 청소의 방 안에서는 이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반응이 없었다. 고모님, 청순은 좋아질 겁니다. 레오나르도가 호주머니에서 담배 케이스를 꺼내들며 말했다. 그는 담배 한 개피를 꺼내 불을 붙였다. 글라라는 이 친구가 언제 담배를 피웠던가 하고 생각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레오나르도가 담배를 피우다 말고 담배 한 개피를 꺼내 불을 붙인 다음 글라라에게 내밀었다. 글라라는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주저없이 담배를 입에 물었다. 단숨에 머리가 핑 돌았다. 담배 연기가 신선한 폐 속으로 들어간 때문인지 담배 맛이 착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레오나르도가 담배 케이스를 열어 글라라 앞에 내려놓았다. 좁은 실내는 담배 연기로 자욱해졌다. 22년 만의 일이었다. 글라라도 1년 남짓 담배를 피웠던 적이 있었다. 대학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면 수녀가 되려던 친구였어. 그녀의 집안은 동네에서 소문난 도문이기도 했지만 5대째 이어온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었어. 글라라는 마른 눈물을 훔치며 담배를 피웠다. 친구는 학교 도서관에서 늦도록 시험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괴한에게 끌려간 적이 있었어. 글라라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 그녀는 담배를 통해 숨을 쉬고 있었다. 친구는 수녀가 되려던 꿈도 접어야 했지만 몇 달 후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땐 사실 끔찍한 일이었어. 그녀는 카톨릭 신자라 감히 낙태할 생각도 자살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지. 신자였기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아이는 점점 자라고 배가 불려지자 가족들이 알게 된 거야. 딸을 낳은 후 친구는 홀로 외국으로 떠났어. 10년 뒤 귀국해보니 양녀로 보낼 줄 알았던 아인 그녀의 오빠가 호적에 올려 키우고 있었어. 눈앞에서 또아리를 들던 담배 연기는 서서히 몸을 풀고 공기중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그 딸이 남편 없는 아이를 임신한 거야. 친구는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할지 낙태를 시켜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녀는 딸에게 같은 불행을 되물림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친구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신을 배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어. 제 생각엔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생명이 소중한지 누가 모르니? 넌 몰라도 너무 몰라. 글라라는 청수가 헛구역질을 하지 않도록 과일과 빵과 우유만을 준비했다. 그럼에도 청수는 음식을 보자마자 한 차례 헛구역질을 했다. 괜찮겠니? 가만히 있음 괜찮아져요. 청수야, 고모 휴가 냈어. 왜? 귀국하려고. 그래요? 함께 귀국했다. 함께 돌아오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널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널 두고 나만 귀국하니? 나만 귀국해봐라. 대문 앞에서 쫓아낼 거다. 같이 귀국했다. 같이 돌아오면 되잖아. 생각해 볼게요. 아침이면 멀쩡하다가도 저녁이면 정신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면 안심할 수가 없었다. 임신까지 한 아이를 더 이상 이곳에 있게 할 수는 없다고 글라라는 생각했다.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글라라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당 문을 열기도 전에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새어나왔다. 뜻밖에도 청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수는 지난 사흘 동안 이상할 만큼 조용히 방에서만 지냈다. 글라라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청수의 겨날편 뒷모습을 보자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글라라는 끼니마다 과일과 빵, 우유밖에 준비하지 못했다. 그전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된장국과 김치와 밥을 먹었다. 오늘은 그 특별식을 청수가 준비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구나. 한식이 먹고 싶었니? 글라라가 다가갔을 때 청수는 멸치볶음을 만들고 있었다. 무슨 그런 것까지 만들고 그러니?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난 청수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속이 불편한가 보구나. 글라라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는 말처럼 흘렸다. 속이 쓰립고 메스꺼려요. 글라라는 임신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식탁에는 김치, 멸치볶음, 고추장, 흰쌀밥과 된장국이 놓였다. 오죽 먹고 싶었으면 손수 한식을 준비했을까. 미안한 마음과 서글픈 생각에 글라라는 얼마 동안 젓가락도 잡지 못했다. 고모, 곧 차가 올 거예요. 실비아에게 과야킬 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차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녀에게서 알지 못할 기운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기어이 마누엘의 집으로 돌아갈 모양이었다. 마누엘의 집에는 아버지 빅톨과 여동생 실비아가 하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어머니 산드라는 마누엘의 죽음으로 쇼크를 받아 입원 중이었다. 빅톨과 실비아가 집과 병원을 오가며 산드라를 돌보고 있었다. 빅톨은 마누엘의 장례식을 치른 뒤 글라라를 조용히 불렀다. 청수는 마누엘의 아내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며 가족으로서 모든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글라라는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빅톨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 한국에서는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빅톨은 끝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글라라는 문득 불안해졌다. 산드라는 입원 중이라 알 수 없겠지만 마누엘의 가족 중 누군가가 청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족들은 마누엘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매달릴 것이고 청수는 청수대로 희망을 가질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안 가면 안 되겠니? 다녀올게요. 청수는 과야킬로 떠났다. 그녀는 아직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청수가 과야킬로 떠난 뒤 글라라는 귀국 준비를 서둘렀다.
성당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그녀 대신 맡아줄 적임자를 분야별로 찾아내야만 했다. 글라라는 그녀의 귀국이 여느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의 경우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글라라는 밤 10시가 지난 뒤에야 성당에서 집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 쪽을 향해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다. 마주오던 사람이 그녀 앞에서 우뚝 멈추어 섰다. 어두웠지만 글라라는 그가 누군지 금방 알아보았다. 레오나르도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늦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오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이를 어째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청순한 아침에 과야키를 갔어. 며칠 쉬었다 올 거야. 그때까지도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던 레오나르도의 어깨가 갑자기 쭉 늘어졌다. 고모님, 편히 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음성은 어느새 탈진한 듯한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글라라는 레오나르도의 짝사랑에 마음이 아팠다. 오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는 레오나르도를 눈으로 배웅하던 글라라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성수가 레오나르도를 선택했더라면, 그날 밤 그녀가 가로보로 돌아오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글라라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다. 과야키를 간 청순은 나흘이 지났지만 단 한 번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글라라가 매일 전화를 하여 청소의 안부를 물었다. 고모, 염려 마세요. 바람 쏘이러 나갔다 돌아왔어요. 청순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글라라는 청수가 묘지에 가 있었거나 거리를 쏘다니다 돌아왔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잼만한 마음을 졸이며 청수의 뒤를 따라다녔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 동안 마누엘이 떠올랐다. 그가 얼마나 잼마를 따르며 사랑을 주었으면 잼마가 청수를 친딸처럼 밤낮없이 돌보겠는가. 마누엘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비행기 표를 예약할 생각이다. 언제 귀국했으면 좋겠니? 귀국이요? 잠시 귀국했다 부모님 뵙고 돌아오도록 하자. 고모, 전 귀국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귀국하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실 텐데 어떻게 나만 가니? 생각해 볼게요. 봉사자들과 미팅이 끝난 뒤 글라라는 뒷정리를 마친 다음 사제관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글라라, 어디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신부님. 말씀해 보세요. 얼굴이 몹시 창백합니다. 성당 신부는 자리에 앉으며 글라라 앞에 의자를 내밀었다. 신부님, 로사가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 애는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 사실을 로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로사에게는 희망적인 일입니다. 어서 빨리 그 사실을 로사에게 알려주고 축하해 주십시오. 그건 신부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애는 이제 겨우 22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낙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지금껏 잘 자랐듯이 앞으로도 하느님께서 온전히 보살펴 주실 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벨 소리는 고요한 사무실을 어지럽게 흔들었다. 글라라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로만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생각도 행동도 조금만 멈추어 주십시오. 멈추어 있는 동안 기도하십시오. 얘기가 끝날 무렵 벨 소리가 그쳤다.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결정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요즘은 기도도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꽉 채워버립니다. 터질 것만 같아요. 물론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경험으로는 그냥 감실 앞에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신부의 음성은 간곡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내일 과야길로 가서 로사와 함께 병원으로 가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로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지요?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신부는 대답을 재촉하듯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벨 소리는 떼를 쓰며 우는 아이의 울음처럼 시끄러웠다. 신부가 전화기를 돌아보았다. 신부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부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글라라도 따라 일어섰다. 신부는 인사말을 건넨 뒤 전화를 받기 위해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글라라는 2층 계단을 내려가며 성당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글라라, 글라라. 부르는 소리에 글라라는 걸음을 멈추었다. 전화 받으세요. 글라라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뜻밖에도 빅토르의 전화였다. 빅토르는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성당으로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빅토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만나 뵙고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무슨 의논을 하려는 것일까? 왜 과야킬까지 오라는 것일까? 빅토르 청소의 임신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 분명했다. 이튿날 아침, 글라라는 과야킬에 있는 마누엘의 집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빅토르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녀를 맞아주었다. 번들거리던 빅토르의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었고, 푹 꺼진 볼살은 목 밑까지 늘어져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활기가 넘치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빅토르의 침통한 표정에 글라라는 긴장감을 느꼈다. 집안에는 가족들이 분주하게 이방저방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다.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났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고 글라라는 생각했다. 빅토르는 묵묵히 2층으로 올라갔다. 글라라는 발소리를 숙이며 그의 뒤를 따랐다. 청순은 이 시간까지 자고 있는 것일까? 빅토르는 앞장서서 마누엘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누엘의 침대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청순이 단정한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 침대 앞에는 결혼식 주례를 맡기로 했던 신부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젬마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다. 침대 앞에 놓여 있는 꽃과 성구를 본 순간, 글라라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온몸이 그대로 굳어져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현기증이 일었다. 글라라는 어디든 몸을 의지해 보려고 필사적으로 다리에 힘을 모으며 젬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피팔선 젬마의 눈동자가 머루알처럼 커졌다. 그날, 청순은 젬마와 함께 마누엘의 묘지를 찾았다고 했다. 청순은 마누엘의 묘지를 안고 흐느끼고 있었고, 젬마는 그녀의 등 뒤에서 눈물을 훔치고 서 있었다. 갑자기 청순이 묘지 앞으로 스르르 넘어지더라고 했다. 깜짝 놀란 젬마는 혼절한 그녀를 업고 기사와 함께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고 했다. 의사는 청수의 죽음을 계류유산이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계류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채로 자궁 내에서 수주간 잔류되어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그 일이 있기 이틀 전 청수는 산부인과를 찾았고 의사는 계류유산이 되었으니 소파수술을 하지 않으면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소파수술을 권유했다. 그러자 임산부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한사코 수술 날짜를 이틀 뒤로 미뤄달라고 정했다. 의사는 마지못해
수술 날짜를 이틀 뒤로 잡을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했다. 수술하기로 한 그날 청수는 운명했다. 만우엘을 보낸 지 67일 만의 일이었다. 그녀는 만우엘의 곁에 나란히 묻혔다.